늦가을 장미 물꽃이 성목을 한게 20일째 되었고요. 무서운 속도로 지금 이렇게 발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에 100%. 100%고, 마디마디 이렇게 발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결과를 따로 올려드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거 보시고요. 그 과정을 한번 잘 봐주시고, 다른 수목에도 동일한 적용이 되니까 응용을 해보십시오. 장미 물꽂이 삽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팁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한 30초 정도만 잘 들어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 고목에서 이렇게 줄기가 올라갔는데요. 자, 삽목의 그 기본은요, 오래된 나무의 그 신초에서 삽목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1, 2년생 그 수령이 짧으면 짧을수록 된나무에서 나온 신초를 가지고 하는 것과는 현격하게 발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상당히 오래된 고목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같은 신초를 잘라서 해도 이거는 발근율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휘무지 해놓은 이것들은 지난해에 삽목을 해서 큰 화분에 옮겨 심은 겁니다. 그래서 삽수를 여기서 끊어서 하면 이거는 아주 발근율이 현저하게 높아집니다. 이런 관계로 삽수의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삽목했던 장미에서 삽수 채취를 하고 있어요. 생수가 준비되어 있고요. 생수가 없으면 수돗물 받아놨다가 3, 4일 후에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봄에 해서 냉동시켜 놓은 산리실산 추출물입니다. 요거 버드나무에서 뽑아낸 거고요.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링크 보시면 버드나무 지져 가지고 산리실산 추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오줌 넣었을 때그 거품처럼 이게 그런 거품이 있어요. 오줌 속에도 산리실산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형태를 띠고 있네요. 거품. 또 하나 중요한 게 살균제. 아주 극소량을 쓰고 있습니다. 물속에 있는 부패균을 잡아줄 수 있도록 공기를 통해서도 부패균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혼합을 다 해놨습니다. 약간 탁색이 돼 있어요. 여기에 산리실산을 극소량 부어줄 겁니다. 다른 거 삽목할 때는 이 먼저 매한 란타나나 수국, 다른 종류들은 이 산리실산 사용을 안 했는데요. 이 장미만큼은 산리실산을 쓰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잡는 뚜껑을요, 이렇게 반대로 해서 올려놓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삽목을 할 거고요. 삽수 조제를 합니다. 제일 아래 하단 잎은 떼어냅니다. 방해가 돼요, 지금. 그 다음에 세네 마디 하셔도 되고, 네다섯 마디 해도 됩니다. 여기 지금 다섯 마디 짜리를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요 입자루의 하단 부분을 커팅을 해주시면 돼요. 입자루 이 부근이 킬러스 형성 물질, 상처 유합 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제가 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커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칼집을 몇 군데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 칼집에서 캐러스 형성이 빨리 되면서 이 하단 절단면보다도 빠르게 상처 유합이 되면서 하단에도 도움을 주고 이 잘린 곳에서 먼저 발근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된 거를 테이크아웃 잔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물 속에 딱떠 있는 형태가 돼요. 바닥에 안 가라앉고. 그래서 이런 형태가 가장 좋고요. 이것만 이렇게 물 가운데 띄워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침지하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입자루의 하단 부분을 깨끗하게 커팅을 해주시고 제일 아래 잎은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세네 마디 기르면 네다섯 마디인데 이때 여기를 잎을 반 정도 잘라 주셔도 되고 그대로 남겨도 됩니다. 지금은 수근 증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물에 담궈 놓습니다. 다른 삽수들은 성장이 멈췄는데 여기에는 선단이 끊겨가지고 그 성장을 하는 신장을 하는 그런 신초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선단을 정화를 잘라줬습니다. 그러면 성장이 딱 멈추니까요. 그리고서 이제 캐러스 형성하는 쪽으로 양분이 다갈 겁니다. 장미 물꽂이 삽목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의외로 일반 삽목보다 훨씬 발근이 쉽게 된답니다. 지금은 성장이 완전히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의외로 캐러스 형성이 빨리 됩니다. 영상이 길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간략하게만 발근된 거 보여드리고 바로 다음 영상에 짧게 좀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 보시고요.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 가을 물꽂이 해보시고요. 다른 수종도 마찬가지로 잘 됩니다. 여기 뒤에 수국인데 이렇게 뿌리 잘 내리고 있죠. 그래서 다음 영상 꼭 봐주십시오.